일단 네, 저희가 데뷔하기 전 연습생 시절에 그리고 데뷔 초때 체벌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. 그런데 막그 석철이, 승현이가 이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몇십 대뭐 그렇게 맞지 않고 이렇게 막 감금 폭행을 당한 적도 없고, 그다음에 뭐 그냥 옛날에 학교에서 혼날 때처럼 그냥 손바닥? 그리고 그렇게만 체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회사 왔을 때부터 좀 어리기도 하고 저희끼리 많이 모르고 이제 다투면서 자라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피디님도 되게 좋은 형이자 선생님이셨고 피디님께서도 꿈이 가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을 좀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좀안할 때는 호되게 나무라시기도 하셨고 되게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. 그래서 체벌이 있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체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도가 될 때는 진짜 되게 무슨 괴물처럼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너무 사실과 다른 그런 보도에 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. 예.